감병 될까 말까 사람이 한가시다. 사람 따위 신경도 안 쓴. 저렇게 숲을 사이에 다람쥐가 있음. 치하고 거리가 한 1m 정도. 웬만하면 겁이 나서 확 달아났을 건데 달아나질 않습니다. 이놈이 간이 좋나봐. 아니면 내가 자기한테 해코지 안 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절대 해코지는 않고 이렇게 촬영만 같이 따라 올라가 봅니다. 살짝 말랐는데 저기서 저를 많이 쳐다보다가 다시 자기 할 길을 합니다. 갈 길을 계속하네. 급하게 날아가지 않고 나를 계속 주시합니다. 허허, 이놈이 나를 간을 보내 간을 봐. 희한합니다. 많이 쳐다보고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내가 어쩌는 거야? 네가 어쩌는 거야? 하하, 이야기가 됩니다. 숲풀 사이에서 다람쥐 한 마리와 이거 종일 노는 거 아닌가? 빨리 가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서히 나무로 올라갑니다. 다람쥐가 잘하는 거 나무 타고 나무 내려오는 거. 예, 이제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순서까지 올라갔다. 이젠 올라갔으니 내려오는 길만 있겠네요. 내려오면 됩니다. 이제 저기서 거꾸로 해서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날다람쥐가